나는 입시를 위한 봉사 활동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야. 왜냐하면 자기가 적성에 맞는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나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찾았으니까 너희들도 꼭 자기와 관련된 봉사 활동을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많이 했었으면 좋겠어. 안녕. 난 입시를 위한 봉사 활동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야. 왜냐면 입시를 위해서 봉사 활동을 하는 거는 진짜 봉사 활동이 아니라 생각해. 그래서 나는 입시를 위한 봉사활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야. 나는 입시에 대한 봉사활동을 찬성하는 편이야. 나도 역시 주기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신청해서 다녔어. 봉사를 하면서 더욱더 성장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무의식적으로 봉사활동을 자주 다니다 보면 그로 통해서 내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더욱더 활발한 내 자신을 찾을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나는 입시를 위한 봉사활동은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 나는 입시를 위해 봉사활동하는 것에 찬성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봉사활동을 하면 다양한 경험과 또 이를 통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또 입시에도 도움이 돼서 일석이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입시를 위해서라도 봉사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나는 입시를 위한 봉사활동은 반대야. 왜냐하면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많은 일을 경험하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정해준 몇 시간을 때우려고 막 마감 직전에 부랴부랴 신청하는 경우가 많잖아. 이게 진정한 봉사활동인지 아무 의미 없이 시간만 때우고 오는 건지 의문이 들어. 그래서 나는 반대야. 나는 봉사활동을 입시를 위해 한다는 것은 난 반대야. 왜냐하면 입시를 위해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시가 목표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난 원하지 않아서 나는 입시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반대야. 나는 입시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 왜냐하면 봉사활동이라는 게 원래 나누는 마음으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입시를 위해서 자신의 생기부를 채우고 그에 대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아서 대학을 가기 위한 봉사를 하게 된다면 원래 봉사의 의미와는 다르게 또 봉사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의미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입시를 위한 봉사활동을 반대해.